이게 제가 이거 태발 TV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캠핑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세팅을 해놨다고 하니까 그냥 어떨까 궁금도 하고. 근데 또 예전 영상들 보니까는 나름 촬영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만에 연락 온 친구, 거의 몇 년 만이냐? 3년 만이요. 근데 그래도 진짜 또 진실된 친구였으니까는 이렇게 연락 오더라도 전혀 뭐 꺼리낌 없이 출연했고요. 어차피 몸만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소개할까요? 뭐 태발 TV 뭐 망해가는 거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아, 농담이고요. 그냥 오래된 친구입니다. 친구고. 아 연기. 니들 이 목소리 마이크 다 어떻게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어. 아니 마이크 다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없어? 없어. 아, 안 샀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태발 TV 조금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이런 걸 넣어야지.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 장박지에 와서 지금 같이 이제 토마호크 구워 먹을 건데 짠. 네. 자 오랜만에 친구가 이 토마호크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건 빼야. 야 나 네.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촌놈이라 촌놈이라 이런 걸 먹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네. 토마호크 솔직히 네. 미사일인 줄 알았어요. 네. 5cm 정도 되는 850g짜리 엄청 큰 토마호크를 네. 준비했습니다. 비싸대요. 가격은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좀 협찬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힘들어요. 뭐 미국산이고. 아, 미국산이야. 그런 건 빼라고. 그래도 이제 고기가 두꺼워서. 이거 너무 두꺼워요. 진짜 내가 봐도 이게 이거 제대로 안 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운운하게 훈제식으로 예, 할 것 같고요. 한 시간은 구워야 돼. 한 시간 구워야 돼? 근데 배는 안 고파요. 저 뭐, 아까 전에 예식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뷔페 먹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예, 가급적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몬트리올 시즈닝. 예, 몬트리올 시즈닝. 몬트리올 저기 캐나다에 있는 도시죠. 예. 이탈리. 몬트리올, 이탈리. 몬트리올 여러분, 몬트리올 올림픽 있잖아, 예전에. 이탈리라고. 에이 검색해봐. 진짜 여러분 검색 찬스 쓸게요. 몬트리올. 몬트리올. 얘가 좀 공부를 안 했어요 예전에. 네, 몬트리올. 그래서 아직 이 누가 더 무식한 건지. 근데 여러분 태발 TV 뭐 여기 그 주인이 무식하다고 해서 그거 상관없잖아요. 캠핑하는데 지장 없고요. 예. 뭐 잘난 척하는 사람도 싫잖아요, 그죠? 저도 적당히 몬트리올은 예 제가 맞았고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프랑스어권. 아 저도 아는데. 아예 얘기하면 캐나다는 이제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동시에 예. 그러니까는 특히 그 퀘벡 예전에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어? 캠핑에서 갑자기 세계사가 됐어? 아 이거 뭔가 많이 세계사. 배우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 알면 좋죠. 몬트리올은 이태리가 아니라 캐나다. 예. 저한테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저한테 되게 어떤 영혼의 단짝? 예. 저한테 많이 힘이 되셨던 친구였고요. 자주 이것도 솔직히 아까 말씀을 드린 게 편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년 만에 연락이 온 거고 그때 첫 유튜버를 했다고 하길래 좀 봤는데 아 너무 허접해서 어? 그리고 저도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건 없지만은 마음속에서 유튜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프로는 아니더라도 세바레처럼 저도 뭔가 애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잘 변함없이 쓰는 게 초비라고 있어요. 초비 이게 여러분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죠. 유명한 게임 거기에 지금 현재 젠지 스포츠라는 스포츠 팀에서 미드라인 아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요.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친구 이름이 초비.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좀 많이 말랐대요. 그래서 별명이 엔초비. 멸치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N을 빼고 초비가 된 거고.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예, 저도 이제 그 어떤 닉을 따가지고 뭐 따로 활동하는 건 없어요. 제 애칭하게 쓰기는 하고요. 고기를 구워보도록 할게요. 불이 예.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예, 불 다 됐고. 예, 한번 이제 시작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고로 너무 빨간 거 안 좋아하고요. 너는 뭐 좋아하냐? 나? 웰던. 아, 여기 웰던이네요. 저는 미디움 웰던. 좀 더 있어 보이죠? 색깔. 살짝. 근데 저도 살짝 웰던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깊게 익혀보는 걸로. 예, 거의 이제 가까이. 익었다고 하니까 좀 가까이서 또 한번 해보고요. 아, 맛있겠죠? 웰던으로. 웰던으로. 그래.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많이, 예, 쓸어보겠답니다. 아이고. 야, 색깔, 어. 예, 칼 좋죠? 어우, 뭐. 오! 잘 익었어. 잘 익은 건가?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오, 좋아요, 좋아. 오. 미디움 웰던인데. 이 미디움 웰던 이 정도 보겠죠? 네, 빨간 거 나왔으니까. 네. 이 정도도. 이 정도 충분해. 여긴 좀 빨간데? 아유, 충분해. 너 빨간 거 안 먹잖아. 먹어. 먹어. 야, 알았어. 여기, 아, 야, 그거 진짜 결대로 잘라야지. 야, 아, 새우살. 아, 예. 새우살. 새우살. 새우살이라고 하는데,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모양이 새우라서 그냥 새우살인 거예요. 아, 그래요? 확실해? 너, 여기서 뭐 약 팔지 마. 아. 이거 타이거? 저는 참고로 제일 좋아하는 술이 저기 그 기네스북 그 알죠? 그거 만드는 회사 기네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어우 너무 추워요 근데. 아. 느껴지나요? 먹어보자. 아 우선 예 이거 먹으려고 왔죠 어쨌든. 어우 너무 빨개. 빨간 거 안 좋아하지만 예 한번 여러분. 예 저 초비입니다 초비. 예. 와 맛있다 맛있다. 갑자기 보통 맛 표현 하잖아요. 근데 맛 표현이고 뭐고 간에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 그랬었는데 한입 베어보니까는 진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런 맛이네요.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한 잔. 아 흘렸어. 약간 막 물띌 수 있어? 묻지 말고 아, 흥분했습니다. 초비에 흥분했어요. 초비, 아. 이번에 그 롤드컵이라고, 이게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뭔가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딱히 뭐 남자들이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죠? 뭐 하지 않아? 하나 정도. 어떤 거? 아니, 아니, 충분해. 아, 숨 넣으면 지금 불, 불 올라. 자, 아스파라거스. 이게 맞는지 아스파라거스가 맞는지. 아스파라거스 맞아? 어. 이거 서양 야채잖아. 이게. 아스파라거스. 그거고, 저는 안, 이걸 뭘로 봤냐면 처음에 무슨 데코레이션. 먹더라고요. 별로, 몸, 뭐에, 왜 먹는지 모르겠어. 편식 심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이거 태바리가 다 먹을 겁니다. 초비는 고기. 뭐, 데코인데. 데코가, 데코 느낌도 있는데, 뭐, 영양이 있으니까 느꼈지. 네. 뭐, 괜히 이거를. 내가 이걸 좀 알아봤더니, 간에 좋대. 잠깐만. 뭐, 또 아스파라거스 검색 안 해볼 수 없죠? 간에 좋아. 이거, 아, 너무 추워가지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치우고, 그냥 안에서, 예, 하는 것 같아. 고기도 식으니까 맛이 없긴 해요. 그리고 대화 마저, 예, 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컨셉 없이 막 할 거예요. 한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늦거다, 이거. 아, 이리 와야 돼. 내가 이리로 가면 안 돼? 근데 이거 좀만 넣어라. 진짜 너무 뜨겁다. 이거 화목, 야, 이거 진짜 화목 짱입니다. 너무 열기가, 와, 진짜 이거 뭐, 안에 아까 뭐, 속옷을 입냐 안 입냐 고민했었는데, 진짜 이거 뭐, 내복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집에보다 따뜻한데. 어제 저도 이제 현장 사무실에 있었지만은, 오늘 잠 잘 수 있을까? 여기 뭐, 이거 뭐, 뭐지? 전기장판. 에어랑 전기장대요. 참고로 이 에어컨은 하중 100kg까지 그 담당. 아 이거 광고 멘트. 하여튼 뭐 저 제가 여기서 할 거고 저 뒤에 뭐 이거 뒤에도 나와? 안 나. 2층 침대인데. 예. 세 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 태발 TV 참여는 뭐고. 아, 떡볶이 아까 한데 이거 되게 매워요. 국민학교 떡볶이 조심하시고 초등학교 떡볶이 나오면 뭐 후속작 좀 담백해 주시고요. 와 장난.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뭐지? 너 니 거 몇 개 이제 봤거든. 뭐 초등학교 폐교 것도 있고 안 무서워? 아, 나는 좀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갖고 거기 때문에 겁이 없어? 네. 너무 매워서 이거 지금 뭐지? 아까 그 고기 여기 담가봤어요. 한번 어떤 맛인지 제가 갖다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너무 매워요. 국물 떠 먹어보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근데 뭐 그러면 어디 막 어디 또 갔어요? 아까 뭐 무서울 때. 아니 뭐 산속까지도 갔던 것 같아. 하나. 그러니까. 네, 톱밥 그거 뭐 뭉친 거래요. 어저께 열기를 실험해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미안합니다. 두 개만 끓여. 아 이거 잠깐만. 우리 먹방 짓냐? 아유. 나는 많이 원래 요즘에 동기밥도 한 그릇. 라면 라면도 하나. 밥이 없지 근데. 밥 없지. 떡. 그럼 라면 세 개 끓여 세 개. 그래? 이거 많이 먹고 너 많이 먹어? 두 개는 먹지. 아, 그러면 세 개 끓여. 아, 네 개 끓이던가. 똑바로 놔야지,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해. 아, 다 날아가네. 뭐 이렇게 촬영 좋은 건 안 날아갔네. 아까 그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입니다. 아, 저 우정반찬 않을 거고요. 라면에. 자, 라면, 너구리, 여러분. 아는 그 맛이죠. 그 남드신 분들을 위해서. 도끼찜. 그래. 이거? 이거잖아. 아, 진짜. 이 느낌으로. 라면, 진짜 이거 한번 투표하고 싶은 거 어때? 라면 좀 덜 익히냐. 푹 익히냐? 푹 익히냐. 푹 익히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맞아, 여기 딱 좋네. 근데, 푹 익힌 건 아빠한테 해도 되게 좋아요.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게 아저씨야. 하는 게, 목이 덜 익은 걸 뽑은 게 아저씨가 아니라, 이런 거고. 네, 태발 TV. 가방은 안 넣어? 즐거웠고 대발 네. 소비 기억해 주시고요. 아, 뭐 피곤하지만 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이제 동네 왔네요. 여기 보이려나? 어쨌든 오늘 하간 다 왔네요. 네. 이제 축구 화요일날 아우 4시 일어나야 되고 내일 저도 내일 몇 시에 출근합니까? 내일 7시까지 출근합니다. 예. 나는 뭐 네, 6시 보통 전에 일어나가지고 네. 있는 거죠. 예, 다 해줘. 네. 예, 그만해 운전. 예, 운전. 아, 이제 다 예, 그만해. 네, 하여튼 태발TV 화이팅! 고생 많았고. 그래. 네.